한국의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당 창당을 12월 달이죠. 네. 12월 초에 저희가 발기를 했죠. 당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네, 사실은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경험 가지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막. 근데 사람들 다 일단 네. 중앙당이 있으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최소한 5개 시도당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한 시도당별로 당원이 1,00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보통 아닌데. 근데 우리가 막상 해보면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도 당원은 쉽게 안 모입니다. 이게 당원 가입을 쓴다는 게 그게 대한 심리적 장벽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아 이러면서 막상 써달라 하면 잘 안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1,000명도 그리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상당한 일을 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중앙당하고 모든 조건을 다 구비를 하셔가지고 전진당이 출범한 거죠. 네. 저희가 다섯 개보다 더 많이 창당을 했고 하다 보니까 뭐 내친 김에 다 하자 이래가지고 뭐 다섯 개 이상 이번에 하시면서 이제 네. 조직 역량이나 이런 좀 강화됐죠. 강화하는 남보다 훨씬 더 뭘 해봐야 또 사람이 네, 성장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저희가 이제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창당 경험이.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전진당의 모토 자체가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 세력들이 거의 다 40대였는데 우리가 이제 창당 경험이 없고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 훈련된 세대가 아니거든요. 40대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조직화를 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의 세대는 전대협이고 이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해봤지만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자들이고 좀 자유주의자들이다 보니까 조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조직화가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헤매다가 나중에 저희가 깨달은 거는 그래서 노장청의 조화가 좀 필요하구나.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리. 경험이 필요하구나.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나중에는 한 30%는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가 경험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영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박관용 의장이 좀 네. 도움 주셨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조언도 좀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각 당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을 지내신 분들이 아예 결합을 하셔서 실무적인 것들을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저희는 그냥 이제 말하자면 활동을 하지만 그분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역시 세상은 참 신구가 네. 조화를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 앞에 젊은 사람들 앞장서고 패기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역시 연륜 있는 분들이 받쳐주셔야 이게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아주 그냥 실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창당이 정확하게 하신 시점이 12월? 우리 12월 달에 이제 12월 초에 발기인대회. 발기인대회. 네. 그리고 1월 달에 창당을 했죠. 1월 며칠이었어요. 중순에 창당 완료를 했죠. 어쨌든 뭐 경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입신해가지고 네. 그런 자기 힘으로 물론 많은 분 도와주셨지만 그렇게 조직화해본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럼요. 네, 굉장히 그렇죠? 네, 진짜 그거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네. 이제 통합신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래도 또... 비교적 거기에 빨리 열려있는 자세를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보수 진영이 크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강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한국당 가지고 되겠냐? 이 민주당은 깨야 되는데
이 한국당이 창당하신 건 아직 중요한 그 동기가 예, 예. 첫 번째가 너무 노회하다. 너무. 응? 그리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응? 근데 사실 아까 제가 그 자유주의 얘기한 것처럼 이미 저는 보수의 어떤 그 가치가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식이 아니라 이 자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저는 국민들 사이에 성숙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한 90년대 이후부터는 자유주의를의 바탕을 둔 어떤 보수 정치 철학이 구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보는 자유한국당은 예를 들어서 개인보다는 오히려 국가나 집단을 더 중시하고. 근데 그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상당히 존중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관료적이고 이렇게 좀, 좀 보면 이렇게. 구성 자체가 이제 뭐 네, 관료 출신들이 많고 또 법조인도 많고. 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민간주도지, 관주도 이런 거는 싫은데 근데 사실 민간주도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자꾸 관주도 이렇게 가냐. 그것은 사실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보수지. 이미 그 민주화 이후의 보수는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틀에 갇혀있다. 그래서 관료 중심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의 고도화 시대. 지금은 뭐 이미 그런 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2020년대는 이제 개인의 고도화 시대에서 개인의 자아와 모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동영상도 혼자 찍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또 뭔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네트워크 사회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클러스터가 이루어지면서 큰 산업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인데 여전히 70년대, 80년대 틀에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는 시대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겠다. 이러고 이제, 저희가 출범을 했죠. 근데 출범을 하고, 이제 저희는 사실, 굉장히 호기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 국민들이 계속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올수록 많은 국민들이 분위기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지역구와 이제 이 선거라는 지역구와 비례인데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죠. 저희가 지역구 후보자들도 한 10여 명 이상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 연대가 잘 되겠냐? 연대가. 그러니까 통합을 안 하고 연대만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이쪽 진영은 사실 연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연대를 안 하면 같이 다 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 가치와 우리의 모습들이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보수의 진짜 모습인데 이 자유한국당 이대로 두면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계속 그냥 욕만 하면서 그냥 놔두면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갈게 이러면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저들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죠. 그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가버리면 자유한국당 저 상태로 그냥 계속 갈 거고 그리고 오히려 보수가 혁신되는 데 것하고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제 막 우리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차라리 뛰어들어서 바꾸는 게 낫겠다. 그럼 좀 힘들겠지만 싸우면서 한번 해보자. 내부에서 투쟁하면서. 그게 더 맞는 태도인 것 같다. 그리고 밖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뭐 안철수도 들어온다. 뭐 유사한 어떤, 이 집단들이 난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도 이 군소정당들이 많아져 버리면요. 그러면 쟤네들도 똑같은 애들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게 전혀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럼 사장되는 거죠. 그 노력이. 그래서 이제 여러 경론 끝에 이제 제가 황교안 대표하고 만났었죠. 황 대표가 통합
그 논의를 하자라고 통합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전진당에서 젊은 세력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 논의를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게 언제 됐습니까? 그게 한 1월에 우리 창당한 아마 직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그때 황 대표는 저 단식 마쳤을 때? 그렇죠. 단식 마치고 마치고 나서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보완적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일단 논의는 그러면 열어놓자. 왜냐하면 안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국민적인 바람이 있으니까 논의를 열어놓고 근데 사실 저희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뭐 되겠어?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이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이제 모든 게 너무나 불확실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 이런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그래도 살 길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양갈래로 이제 투 트랙으로 가자. 이랬는데 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통합 논의한다 이러니까. 그렇죠. 네.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이 너무나 이제 분노, 분개하는 그렇죠. 그런 행태들. 좌절감. 추미애 막 이런 일들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뭐, 별 것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혼자, 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이래 해서, 만약에 연대를 한다 한들, 그게 이제, 잘 돼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 통합신당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래도 한국당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화시키고, 또 한국당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이 세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어쩌면 제가 볼 때는, 평소에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그걸 좀 바라는 것 같다.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그런 통합신당 논의가 언제 정도 됐죠? 그게 1월 말 정도 1월 20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그냥 괴이 그냥 대의를 위해서 그냥 그 부분을 저희가 뭐 너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이제 안철수나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질질 끌면서 피곤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는 결국 안 하고 거긴 또 사실 제가 볼 때 보수인지 아닌지도 좀 불명확하고요. 안철수 의원은 왜 그렇게 다니죠? 모르겠어요. 본인이 정치 입문해가지고 모두 다 좌파집권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이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뭔지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철학이 없죠. 아니, 그렇게 정치를 하려면 일단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까? 같이 생활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국민의당 이제 처음에 민주당 나왔을 때, 뭐 저희는 사실은, 차마 이게, 한국당 이제 탄핵된 정당이다. 이런 이제, 그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를 가냐. 그래서 정치는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그래도 우리하고 좀 결이 비슷한 안철수하고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또 문재인을 이기려면 뭐 다른 대안이 없었죠. 네, 그때는 뭐 안철수가 그냥 유력해 보였기 때문에 안철수라도 밀어가지고 문재인 꺾어보자. 그다음에 단일화를 시키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단일화를 결국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단일화를. 뼈 아픈 거죠.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단일화를 했으면은 이겼죠. 아, 당연하죠. 그리고 저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위협적인 단일 세력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단일화를 안 하고, 또 제가 또 놀랬던 거는 유승민? 의원도 단일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 한 5% 6%밖에 안 됐는데 거기도 단일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좌절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제가 단일화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우리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단일화 명분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지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되지 않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지더라도 단일화해서 혹시 후보가 안 되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또 있는 것이고 일단 문재인 정권을 막고 봐야 된다. 그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너무나 실망을 하고 그 지방선거 때도 단일화 시도를 했어요. 서울시장. 그때도 또 결국 안 됐죠. 그때도 제가 단일화할 때 노력을 많이 결국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예 이제 손 털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도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또 힘을 합했다가 다음에 내 차례가 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목표가 예.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왜 정치를 하는 거냐. 그렇죠. 저는 뭐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왜 정치하냐고. 뭘 하려고 이렇게 그냥 그만두고 왔냐고. 아, 당신이야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 관계없지만 국민들이 쌩 고생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국민들 일단 생각해야 돼. 네. 국민들을. 네. 그지? 그러면 이제 그걸 하셔가지고 통합신당은 지금 어떻게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죠. 그렇죠. 통합신당은 이제 지금 거의 막판. 막판이구만. 네, 막판 합의, 협의까지 와 있고요. 뭐 사실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뭐 보면 여전히 자유한국당 정말 답답하고, 새로운 보수당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또 그 둘이가 우리가 이번에 너무 놀랐던 것은 이제 3당이 합당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구 안철수 세력이나 바른미래당 세력들이 중에 거기에 보수 세력들이 중도나 보수 세력들이 합류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그 두 세력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친박 비박이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굉장히 감정이 서로 감정과 불신이 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우리만 얘기를 하면 쉽게 합의될 얘기들도 그 두 쪽의 그 두 세력의 어떤 긴장 때문에 일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공전을 거듭하는 그 시간을 끌고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해서 뭐 하여튼 뭐 무슨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유승민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탄핵의 강을 뭐 정치인들끼리 건너나 지들 마음대로 그거는 국민이 역사가 건너게 해주는 것이지 저런 걸 무슨 합의하자고 그러냐 우린 막 뭐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그때도 아주 우리가 유승민 의원한테 불출마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양보하고 해가지고 예, 잘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판 협상 중이고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월요일 날 통합 그 신당 통합 신당 출범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참 좀 크게 생각해야 되죠. 이런 치하에서 이제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지면 그러니까 네. 나는 이 보수 우파 진영의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민들이 참 살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압제하에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가겠냐 이런 큰 것만 좀 생각하면 중간에 좀 자질구레한 건 좀 양보도 하고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여기까지 온 게. 네. 완전히 저희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주 참 그래도 꾸역꾸역 참고 이렇게 오고 또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막 좀 언성도 높이고 막 했는데 또 이제 돌아서면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래가 다시 또 만나가지고 어쨌든 계속 뭐 오늘 내가 딴 분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연주위원이 좀 열심히 네. 예, 그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몸을 던져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중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치죠. 우리가 살면서 뭐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네. 그 시점에 누군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건데 이번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 점을 그게 나중에 남이 다 안 보는 것 같더라도 하늘 아래 비밀이 없잖아요. 네. 그 양반이 그때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봉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결말이 됐다.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네, 네. 저희가 하여튼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이제 화학적도 결합으로 연결될 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수 혁신 문제에 대해서 이현주 국회의원 모시고 이제 말씀 좀 들었습니다.